여기는 꽃동산 다육 입구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가 뭐 관리 안 되는 그냥 포도라 이렇게 돼 버렸네요. 아, 이런 거 재배할 때 농약을 안 치면 못 먹는 데잖아요. 포도. 길거리 포도. 자, 잠시 담아봤고요. 제가 24일 만에 다시 이쪽 코스로 잡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발이 아팠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까요,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3.4km 걷고 돌아가는 길인데, 아, 대체 이 노숙 중이던 아이들이 이 차광막, 기본 차광막 하나로 한 30% 정도만 가려진 것 같습니다. 이 차광막 하나로 도대체 얼마나 잘 버티고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장마에 땡볕에 이렇게 녹아내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사장님 출근도 안 했는데 혼자 찍고 있어. CCTV로 넌 누구니 하고 있겠다. 접니다. 저 사장님. 아유, 백야, 지난번에 그 강화도 큰 다육에 5만원이라고 써 있어서 아이고 옛날 가격이네 제가 했었는데 그 백야가 여기 7천원에 있네요. 아우 진짜 장마에 땡볕에 남아있는 아이 둘, 넷, 다섯, 여섯, 8점 중에 한 아이만 이렇게 삐리리 하고 있네요. 와, 이런 애 아이들이 정말 노숙에서 살아난 아이들. 핑키 뭔 것 같다. 이거 뭐지? 핑크 뭔데? 아이고, 이렇게 이름들도 생각 안 나서 유튜브도 못 찍겠네,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초토화가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타인이 보고, 아이고.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은 또, 캐라리언 이런 애들은, 이 와중에 말간 아이들도 살아남고, 저쪽에 흑조도 많이 살아남았고, 내가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 그냥 겉에서만 찍으려고 했는데, 출근도 안 하셨는데, 놀라시겠다. 이쪽은 CCTV도 없네. 제가 지난번에, 크림티 외두 둘 남겨놓고 갔잖아요. 너희들 애기 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했던 크림티 갔습니다. 괜히 죄책감 들어요. 내가 그때 데려갔으면 저렇게 죽지 않았을 것을. 와, 여기 온슬로우 근세 내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봐왔었는데, 오, 내가 데려가야겠다. 일단 사장님이 오셔야 되니까 지금은 이른 아침이거든요. 지나다 다시 들려야 되겠다. 너는 정말 강하구나. 온슬로우야. 군생 참 예쁘게 지들이 잘 견뎌줬네요. 와, 이거 독특한 샴페인이다 했더만 이 녀석들도 진짜 삐리리 삼순이 삼식이가 됐네요. 와, 진짜. 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파인로즈들 애기도 있네. 그리고 솜니엄, 아, 풀밭에 그냥, 어우, 너무 그래, 그냥.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진짜. 아이고. 와, 파인로즈는 내가 좋아하니까 또 파인로즈를 담게 되네. 만 원씩 써있는데, 아, 노숙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저쪽에 뭔데 이렇게 예쁘냐. 오, 메비우스 금이다냐. 얘 뭔데 이렇게 예쁘게 잘 견뎌졌을까요? 예, 메비우스 금이네요. 와, 대박. 이렇게 금덩인데도 잘 견뎌주고 장마에 어우 땡볕에 잘 견뎌준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요거 갖다 파시면 되겠네 사장님. 맨날 물건만 새 물건만 해오시지 마시고. 아이고, 이렇게 아이들 자이언트 핑크. 역시 창은 강해. 으아, 이거 다 걷어주면 좋겠다. 아우, 남자 사장님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 여자 사장님 혼자 힘든데. 아우, 거미줄. 대박. 머리에 거미줄. 이렇게 장마통에 진짜 아이들이 초토화 돼가지고 그냥 건강한 아이들은 또 살아남았고 주인도 없는데
또 들어가기는 뭐하고 이 정도로 간단히. 아 너희들의 정말 안부가 궁금했단다 이 아줌마가. 아 이렇게 전에 언제 흑조도 제가 이렇게 담은 적 있었죠. 아유 그래도 깍지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잘 비교적 잘 견뎌졌네요. 이렇게 아이들 아이고 최고로 미안하네. 저 크림피 두 개 외두라고 외면했더니 그냥 가불었네. 아이고 통통이 살루 같아요. 살루 샴페인 같은 샬루 살루. 이렇게 근황 노숙하고 있던 아이들 근황 잠시 찍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시 3km 정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봬요. 빠이빠이.